어, 하나 남았어. 아, 씨. 어, 두 개. 걱정 마. 하나도 안 놓지. 몇 개 안 되는데, 놓치면 어떡해. 잘라먹는 한이 있어도 놓치지는 않는다. 아유, 맛있다. 세 개. 오! 대박. 이 다산 가족이다, 다산 가족. 여기는 좀 많네. 오, 예. 3개? 아이고, 까먹었다. 7개? 8개? 얼마큼인가 봐요? 한 바구니. 한 바구니? 내가 바구니 4개 가져야 했는데 두 이랑에서 이렇게 한 바구니 한 바구니가 나왔습니다. 네. 어, 이 정도? 잘했어. 우와, 불러. 며칠 비가 오더니 밭에 풍경이 많이 바뀌었네요. 들깨밭에 물기를 보내줬더니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어. 여기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땅 밑에 있던 물이 지금 흘러서 냇물을 이루고 있어요. 시냇물을 줄줄줄줄. 장마 속에 잠깐 해가 보인 날 밭을 보러 왔어요. 거기는 완전히 뻘이구만. 고구마는 엄청 자랐네요. 고구마, 토란, 옥수수도 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고, 여기도 시냇물이네요. 시냇물은 졸졸졸졸 땅 밑에 있는 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가 그쳤는데도 졸졸졸졸졸 흘러가고 있습니다. 물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? 졸졸졸. 시냇물은 졸졸졸. 미처 물기를 못 내줬더니 알아서 물기를 냈네. 처음 맞이하는 장마에 밭이 완전 진흙탕이 되었습니다. 물기를 만들어줍니다. 사방님은 삽질하고 마누라님은 뭐 하실까요? 에이, 꾸미질 하시는군요. 새로 현재 밭 이랑을 다듬고 있습니다. 응? 사장님한테 시비 한번 걸어보고 다시 밭 정도 나러 갑니다. 오늘 또 비 온다 그랬어? 오늘도 온다 그랬는데 아침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고. 오늘 시간이 지났어? 내일은 확실하게 내일 다시 갈 것 같아?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 땅을 잘 정돈하고 가야겠어요. 선영이는 창진이가 할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. 보면 하나 끝나기 전에 또 하나, 또 하나 끝나기 전에 또 하나. 아주 그냥. 에이, 안 돼. 이렇게 봐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평평하게 한 다음에 다시 골라면 돼. 어, 그 옆에도 감자 있어. 우리 감자 있어. 골라, 이거 골라봐. 이쪽으로 다녀. 이쪽으로. 선배님, 네가 한 대 하네. 준비도 했는데도 제대로 안 했냐고. 오늘 여섯 개.
굽지 마, 굽지 마, 굽혔어. 감자캐. 여기 나선 거, 여기. 나타라. 어, 또 나왔어. 휴지 없는 소리, 에디터님하고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이랑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제 못 깬 감자가 나옵니다. 가운데 파는 거는 내가 곡괭이로 파는 게 더 낫네. 왜 이렇게 높게 쌌어? 그래도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? 남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그 따로 와가지고 까짜까짜 걸릴 것 같지. 그만합시다. 반은 했네. 근데 땅이 질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. 그래 내가 하는 방식은 이렇게 안 해. 부수학만 많다. 감자가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우리 집 감자는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고랑을 만들다 보니까 그만하자. 힘들어서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우와. 불렁불렁. 여러분은 지금 두꺼비 쇼생크 탈출을 보고 계십니다. 며칠 전에는 내보내줬는데 왜 또 들어왔대? 걔 아니래. 걔 조카래. 삼촌이 여기 가면 지렁이 많대. 그래서 왔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얘가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저기 두꺼비야. 맹꽁이인지 어떻게 알아? 맹꽁이는 배가 뻘똥 나온 거. 맹꽁이는 매끈매끈한 게 있잖아. 배가 좀 조금 그 맹꽁아! 그 사람 같다. 쳐다 지금 살려주세요. 지금 난리. 지난번에 니 그 삼촌 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 했는데 너 그거 한번 하면 내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. 봐봐. 그럼 풀어줄게. 왜? 백? 어디 가냐? 지금 구멍 있는데 구멍 난데 찾아가고 있어. 카메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야? 한나면 카메라 보시고. 어우 과감하게 인명이동을 하고 싶다 지금. 사람은 일을 안 하게 되냐? 법이 아니야. 촬영. 눈감 담으시 PD. 속에? 항상 귀여운 생물들은 차명진의 마음을 뺐습니다. 근데 들어왔으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않았을 거야. 약간 도룡뇽하고 비슷하게 보는 꼬리만 없지. 이게 양수지. 요 다리를 없애버려 아니면 설치를 해. 어디 이 밭의 소유자이자 기획자이신 써도 되는데 서명이는 이거 왔다 갔다 가로질러 편하면 것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필요해. 굳이 뭐 없으면 돌아가면 되지. 일단 금년에 놔둬. 좀 더 사이로 다녀도 되고 이거 까면은 평판화하는데 더 흙이 적게 들어가는 거야? 그게 남으면 밖에다 갖다 보면 되지 뭐. 아 그냥 놔둬. 놔뒀다가 중독으로 쓸 수도 있어. 그냥 뭐 파나 뭐 이런 거 같다가. 여기도 자라나? 어쩐다. 여기 다 똑같은 땅이지. 야 이거 어휴.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아니 저 포크레인으로는 딱 그 딱 1시간? 저, 한 시간이 뭐야. 북한에 30분 걸릴 일을 난 지금 30일에 30일 걸렸습니다. 에이 효율성이 너무 안 나요.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인데
필기만. 포크레인 한 번 빌리는 게 더 빠른데. 포크레인아 나나와라. 포크레인 반나절이면 30만 원인데 포크레인 하루에 일당 1만 원씩 해야 될 거. 포크레인은 여기 비행기로 공수해야 돼. 장마가 와서 땅이 다 진흙탕이 되어버렸지만 당신이 발 디딘데 그 뭐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넓겠는데 그것도 그냥 포크레인도 못 들어오니 인정하고 열심히 삽질을 해야 합니다. 그래도 물은 걱정 없으니 이제 다행이에요. 또 열심히 만들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.